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글로벌 인재팀 정경찬 수석입니다. 오늘 메타버스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반면에 그간 도입을 주저했던 여러 기술들을 일상에 도입하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역시 처음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시도된 성과 발표회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성과 발표회에 앞서서 지난 12월 6일 날 진행된 시상식 영상을 먼저 보신 뒤에 우수 성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 인재 팀장 전한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이 될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은 2019년, 2020년 2년간 배출된 저희 335명의 인재 중에서 오늘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신 연관의 농구를 치하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 양성에 저희가 기여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시상식 개최를 저희 주관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전성배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입니다. 학업과 연구활동이 되게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시상자 여러분, 그리고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연구 책임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협력 같이 해주신 협력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그리고 연구소, 기업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대학원생들이 선진 연구 환경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맞춘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최고급 고급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가 락다운된 상황 속에서도 참여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연구에 매진해 주셨고, 이전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원격 연구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통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35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고, 탁월한 연구 성과도 많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수 성과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성과를 선정을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작은 상도 드리고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수 성과 시상식에는 수상자 여러분을 직접 모셨지만은 성과 발표회는 코로나 문제에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라는 방식으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ICT 기술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이룰 수 있는 인재, 특히 고급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은 고도의 연구 역량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ICT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 특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계 인재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ICT 기술의 진일보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야의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우리가 글로벌 ICT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과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성배 원장님의 인사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그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이 지금 19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그간 진행된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사업의 경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산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2019년부터 23년까지 800여 명의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목표로 시작된 ICT 분야의 대표의 저희 고급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연구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 국내 석박사 재학생들의 해외 파견을 통해서 연구 경험을 쌓도록 하고 그리하여 글로벌 고급 인재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서부터 시작했을 때 사업의 형태로는 협력 프로젝트형, 인턴십, 위탁 교육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 위탁 교육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머신러닝 학과를 개설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공지능 심화 교육 과정을 또 시범 운영한 사례이고요. 2020년에는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수행기관하고 참여 연구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분리됐던 거를 사실 통합하여 대학 자율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한 가지 형태를 했고요. 또 하나의 형태로는 글로벌 기업 연계형이라는 과정인데 이거는 저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소와 공동 연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또 20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그 2년 동안에는 참여 연구자들이 미국, 캐나다, 중국을 비롯해서 전체 이제 12개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수한 대학, 기업, 국책 연구소 등에서 저명한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에는 162명, 2020년에는 173명, 그래서 전체 2년간은 335명의 고급 인재를 배출하였고 올해는 또 174명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 2020년 앞서 말씀드렸던 12개국에서 인재들이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협력 기관들을 살펴보면 19년에는 162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퍼듀대학교, 조지아 공대, 카네기 멜론 대학, 뭐 캐나다에는 워털루 대학, 그리고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에서 이제 인턴십 위탁 교육 과정을 수행하였고요. 2020년에는 173명의 학생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대, 싱가포르 국립대, 미 한국 우주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그리고 저희 기업 과정인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이제 공동 연구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간의 성과 중에서 아직은 뭐 20년 과정은 그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9년 사업 성과를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이제 사회 성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학적 성과로는 SCI급 논문이 34편, KCI급이 11편, BSCI급 논문 40편 등 전체 85편
내 논문이 한 해에 나왔고요. 기술적 성과로는 특허 23건,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13건, 그리고 사회적 성과로는 고용 5건, 국제학술대회 35건, 이러한 성과들이 저희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과는 저희 첫 해 성과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 성과들이 추가되고 있고, 저희 그 연구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후에 또 내년에는 저희가 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 또 있어서 간략하게 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뭐 낙마파신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이제 과거이다라는 말씀을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이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저희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추진을 통해 어떤 배움 경험하고 그리고 사업에 참여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지금 기획했고요. 그동안의 사업 경과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이 사업을 저희 수혜받으면서 경험한 부분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사업 추진에 반영해서 보다 좋은 사업을 이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명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형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22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에 운영되었던 위탁 교육형 과정을 우선 기본적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이제 큰 차별점은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최소 3년을 단위로 출발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3년 기간을 보장하고 어떤 사업의 이제 지속성 그리고 인재 양성의 연속성을 좀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 대학에 국한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출발은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출발을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외 교육권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첫 해에는 저희가 지난 19년에 교육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카네기 멜론 대학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23년부터는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권 대학 등으로 좀 확대해서 좀 이제 특화된 과정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추진하는 이 사업에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경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시상식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상은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의 전체 이제 총 대상자는 저희 장려상 10명, 우수상 3명, 그 다음 최수상 1명, 대상 1명도 전체 15명이 대상입니다만 오늘 뭐 해외 체류나 뭐 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11명이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상장 그리고 자금을 이제 별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사업에서 이제 여러 유형의 과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19년, 20년에서 여러 사업인데 우리의 이제 지금 우수 성과가 모든 형태 유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 운영을 참 우수하게 잘 하지 않은 것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상 순서로 우선 장려상, 우수상, 대상 순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수상자들입니다. 수상자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호명된 분들은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고병선 연구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상장 장려상 포항공과대학교 고병찬. 위 사람은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성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포항공과대학교 김만진. 상장, 장려상 포항공과대학교 김만진. 이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풀어주시고 마스크 아래서도 좀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보관. 상장, 장려상 한양대학교 김보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맹욱재. 상장, 장려상 서울대학교 맹욱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포항과학대학교 용의중. 상장, 장려상 포항공과대학교 용의중.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북대학교 조현빈. 상장, 장려상 경북대학교 조현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전남대학교 최성호. 상장, 장려상 전남대학교 최성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포항공과대학교 현동민. 상장, 장려상 포항공과대학교 현동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김재창. 상장, 우수상 포항공과대학교 김재창. 위 사람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성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 축하드립니다. 다음 당국대학교 김희주. 상장, 우수상 단국대학교 김희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대상입니다. 저희 대상은 포항공과대학교 이수영이 되겠습니다.
네, 상장 대상 포항공과대학교 이수영. 위 사람은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성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네,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상자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단체 스크린샷을 찍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 전면에서 사진 찍을 때 겹치지 않게 일렬로 서주시고요. 그리고 모션은 편한 모션, 뭐 하고 싶은 모션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3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간 편하게 모션 취해 주시고요. 촬영 감독님께서는 저희 그 스크린샷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모든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30초간 모션 취해 주시면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자리로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12월 6일 시상하신 오늘 그 수상자분들의 우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호명이 되면 그 발표자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을 수상하신 포항공과대학교의 이수영 학생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연구 성과 발표를 맡은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지 제조 공정 특화된 IIoT 및 AI 기반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개요입니다. 연구 추진 배경과 연구 목표, 그리고 파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성과 내용으로서 전반적인 연구 수행 성과와 과정의 차별성, 그리고 개인의 역량 향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개요입니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제조 ICT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이라고 한다면 제조 공정 및 기계 설비의 다양성, 시간에 따른 노후, 그리고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의 허들을 낮추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제조 산업과 ICT 기술을 융합 접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제조업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수행을 하면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좀더 나아가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 가속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 기술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인더스트리얼 IoT, 즉 IIoT 기술과 그 다음에 AI 기술 접목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 기간 및 파견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IIoT와 인공지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라는 협력 프로젝트형 과제 하에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기관은 포항공과대학교이고 파견 기관은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이라는 학교에 파견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국내 원격 연구 및 파견국에 이제 파견을 합쳐서 전체 18개월 정도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오른쪽 모식도는 저희 협력 기관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맨 위쪽에 보시면 저희 주관 기관인 포스텍 기계공학과의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이 있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위스콘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IoT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샘블랙스라고 하는 제조업체까지 협력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샘블랙스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파츠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회사로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는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예전부터는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위스콘신 대학교와 이제 이루어 오던 회사였습니다. 지금 샘블랙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 스마트 제조 ICT 기술을 필요는 하나 지금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 단계였고 그다음에 그 다자 간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본 연구 취지와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텍 기관과 위스콘신 대학교에 더해서 샌블렉스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파츠의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제조 ICT 기술이 필요는 하나 막 개발을 하려는 단계였습니다. 그 업체는 위스콘신 대학교하고는 예전부터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세 개의 기관이 다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본 연구의 취지와도 맞고 저한테도 이제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성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수행으로 인한 성과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견 기관, 즉 위스콘신 대학교 그리고 현지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IIoT 및 AI 기술 기반의 온사이트 공정 이상 탐지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IIoT 기반의 현지 제조 공정 데이터 취득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고정밀의 인공지능 기반 공정 이상 진단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센서별 이상 진단 영향 분석을 통한 센서부 최적화 및 센서 개수 절감 기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왼쪽에 보이시는 IIoT 기반의 현지 제조 공정 데이터 취득 시스템 구축을 하였는데 저희가 그 샌블렉스라고 하는 실제 제조업체에서 하나의 대상 설비를 정했습니다. 그 대상 설비는 위에 이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냉간 단조 공정인데요. 이 냉간 단조 공정의 그 설비에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제 디플로이 돼서 그 다음 단에서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센서부를 이제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해서 그 서버 단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좀 더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에 이제 보이시는 그 공정 설비 안 내부를 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게 나사를 성형하는 공정인데 이게 나사를 이제 성형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디텍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 큰 배치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걔네들을 이제 작업자가 실제로 하나씩 보면서 아 얘가 이상이 있으면 이 배치에 있는 제품들은 다 버리는 식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좀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서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컬렉팅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구축을 한 뒤에 신호 처리 및 통계적 방법 기반의 이제 전처리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고 그 이제 전처리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어떤 것들이 진단에 좀 영향이 있는지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제 작업자나 조업자들이 그 데이터를 계속 좀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서버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제공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공정 이상 진단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뭐 기술적인 내용은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폴트가 일단 나냐 안 나냐를 먼저 이 이제 공정 설비에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트가 났다면 그 폴트가 어떤 폴트로 어떤 이제 이유를 통해서 났는지를 이제 진행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후처리로 이제 후단에 이제 필요했고요. 해서 이렇게 투페이즈 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쪽 업체에서는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 97% 정도의 이제 정확도 성능을 보였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사실은 과제 RFP상의 내용은 왼쪽까지 했어도 됐지만 그 업체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저희가 파견 갔던 파견 기관에서도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자고 했던 것이 이 센서별 잡음이나 특성인자 영향도 그 다음에 강건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공정 설비에 센서를 뭐 많게는 이제 뭐 수십 개, 열 개 이상도 달게 되는데 그 센서를 줄이면서도 강건성이 있다면은 그 공정 설비가 뭐 천 대만 하더라도 그 한 대만 천 대에 해당하는 센서들 다 전부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저희가 센서를 단일 센서로 하나만 썼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요. 네, 다음은 제가 본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과정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파견 연구를 통해서 실제 온사이트 공정에 특화된 연구를 세부 과정부터 참여했던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레벨에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AI 모델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사이트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AI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이널라이즈 하는 작업까지를 전부 다 참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파견 기관에 더해서 현지 제조업체와의 협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 미국의 기업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좀 옆에서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계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에서는 그 이제 기술을 빨리 디플로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진행 못했지만 네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부가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협력 프로젝트 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업을 못 듣습니다. 근데 이제 간 김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 UW 메디슨 학교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석학분들의 수업이 있더라고요. 해서 좀 상황을 설명드리고 좀 요청을 해서 청강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제에 대해 좀 자문을 좀 제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공장을 방문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중간에 겪게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실제 공정의 데이터는 이미 확보를 했지만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저희가 실험실 레벨의 마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설비를 좀 모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활용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개인의 역량 향상 성과입니다. 그래서 본 파견을 통해서 글로벌 연구 협업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그 미국 현지에서의 적합한 기술 조건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에 그 관심이 굉장히 많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 그 다음에 뭐 논문 학회 발표 등의 이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스마트 제조 및 첨단 ICT 기술 관련 연구가 굉장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본 연구가 이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지속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 파견이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활발한 후속 연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작년 올해 이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센서를 어쿠스틱 에미션 센서를 기반으로 썼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11월에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이라는 이제 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와 이제 좀 같이 좀 견주어서 이제
10대 기술 안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뭐 해외 보도도 성과가 해외 보도도 되고 국내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우수성과 잠재성을 좀 정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현지 공정의 특성상 그 품질 하락이라든지 불량품으로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강건하고 빠른 결함 진단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본 연구를 통해서 정밀하고 신속한 결함 탐지가 가능해졌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우수성이고요. 두 번째는 센서 개수 절감 기술을 이용해서 단일 센서만으로 약 97%의 진단 정확도를 달성했고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60% 정도 선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센서 개수의 얘기이지만 센서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성능을 대폭 개선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제조 공정에서 굉장히 큰 포션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가동,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의 잠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 공정 특화된 IIoT 및 AI 기반 자율 결함 진단 플랫폼의 잠재성을 보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정확도 개선 및 센서 개수 절감 성능은 공정 설비의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ICT 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국내에도 중소기업 공정 스마트나 제조 ICT 경쟁력의 강화에 있어서 이러한 좀 허들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해당 기술 접목에 굉장히 조금 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잘 진행하고 마무리를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연구실의 이승철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학생들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의 민상기 교수님하고 연구원들 그리고 샌블렉스 회사의 프로덕션 매니저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이수영 연구원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내려가시도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지금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핵심 기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많이 추진하는 분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성균관대학교의 김지나 학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업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신데도 오늘 행사가 메타버스로 개최됨으로써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속 김진아입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법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주제로 우수 연구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참여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인재 양성 효과, 주요 성과 내용, 두 개의 논문과 ICT 기술 발전 기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총 4개의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3월부터 같은 기수 교육생들과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챗봇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CMU 소속 멘토 제프가 프로젝트 우수성을 인정하고 제가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프로젝트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미네소타 대학교의 CS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였으며 자연어 처리와 공간 컴퓨팅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법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이언티피 레포츠와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GISS의 한국 대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습득한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페이크 이모리액 챌린지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페이크 이모리액 챌린지는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탐지 모델 개발을 목표로 CS 분야 세계적 자연어 처리 학회인 NACL과 소셜 NLP가 개최하였습니다. 제안한 모델은 F1 스코어로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다른 팀들과 달리 경량화된 기계학습 기법만을 활용해 우수한 수준의 탐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기의 정보 전파 차단이 필요한 가짜뉴스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대표 연구는 디자인, 카메라 모양이 다양한 스마트폰을 고려한 연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동일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재구매하는지 예측하는 하이브리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7만 4천 건 이상의 설문응답에 기초하여 스마트폰 모델 이미지와 브랜드, 사용자 리뷰, 평가 등급을 데이터셋으로 활용하여 9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존 고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시한 딥러닝 모델 활용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면 False Positive, 즉 재구매를 할 것이라고 예측된 사용자들에게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임용성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여러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어떠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모델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셋은 최근 정보화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고려하여 IRB 승인 절차를 통해 엄격한 관리하에 수행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상 정신질환을 사용자 본인이 게시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기에 예측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시한 성과 내용과 같이 저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과 더불어 개발된 모델이 실제로 사용될 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을 같이 연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연구 방향에 큰 도움이 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우수 연구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수상을 수상하신 포항공과대학교의 김재창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텍 머신러닝 연구실의 김재창입니다. 저는 위스콘신에 계신 이강욱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립스에서 12월 6일에 발표를 했고요. 이게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발표를 했을 거니까 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의 전진우님하고 위스콘신의 이강욱 교수님, 워싱턴에 있는 오세훈 교수님,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인 옥정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연구는 페더리 러닝에서 어떤 데이터 리키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리키지에 대한 연구고요. 이름은 Gradient Inversion with Generative Image Prior입니다. 그레디언트 인버전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연합학습이라고 불리는 주제가 되게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요 연합학습의 포인트는 되게 머신러닝이라는 과정을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학습 과정을 나눠서 진행을 함으로써 뭐 레이턴시나 뭐 데이터 캡 프라이버시 이런 다양한 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그레디언트 인버전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연합학습 과정에서 유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인버전이 굉장히 기존 방법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도 데이터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기존 알고리즘이 저런 왼쪽에 보이는 저런 이미지를 되게 흐릿하게 혹은 약간 깨끗하지 못하게 복구를 하던 거에 비해서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처럼 비교적 더 나은 퀄리티로 복구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학습을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디언트를 보고 그 유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학습을 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인버전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요게 기본적인 연합학습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어떤 허니스트 but 큐리어스 서버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연합학습 참여자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전송을 셰어드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전송을 하고 그거를 서버가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서버가 그레디언트를 보고 뭐 다른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레디언트를 보고 그 그레디언트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추측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학습 참여자가 보낸 그레디언트를 보고 이제 그 더미 인풋이라는 어떤 랜덤 이니셜라이즈된 인풋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사용해서 똑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레디언트하고 전송된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그걸 맞춰주도록 그 로스를 디자인해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면 약간 그 원래 사용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서버에 보여준 적이 없지만 서버가 그 전송된 그레디언트를 보고 그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 문제가 이런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거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레디언트를 보고 그거의 인풋을 추측하는 거니까 이게 컴프레스 센싱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 한 장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미지 여러 장에 대한 그레디언트이므로 그레디언트인데 여기서 또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는 여러 장을 동시에 옵티마이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스 데퍼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좀더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언더디터미니드 프로블럼이 됩니다. 이런 언더디터미니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프라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다른 연구들에서 이 문제를 풀 때, 토탈 베리에이션 같은 이미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라이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배치노말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들어있으면, 그 BN스태티스가 같이 전송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추가로 옵티미제이션 문제 주게 되면, 이게 그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복구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프리트레인드 제너러티브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해서 인버전 문제를 좀더잘 풀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용된 게갠 인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갠 인버전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그 인버전 스페이스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G뿐만이 아니라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도 같이 옵티마이즈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레디언트 인버전 알고리즘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른 기존 방법들이 하던 게 여기에 그레디언트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레귤라이저를 잔뜩 집어넣어서 리컨스트럭션 리절트를 좀더잘 뽑아내는 게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프리트레인드 제너러티브 모델을 프라이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요거를 내추럴 이미지 사이에서 내추럴 이미지들 중에서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런 이미지는 약간 이게 이미지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노이즈도 많고 그 되게 약간 더러운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네, 여기서는 그 더미 인풋을 그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로 주어진 제너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일단 처음으로 그 그레디언트 매칭을 하면서 그 제너레이터 파라미터는 프리즈 시켜놓은 상태에서 G를 옵티마이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그 프리트레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표현하는 그 스페이스 안에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들, 좀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 사이에서 탐색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 서치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그 리컨스트럭션 그 G만 옵티마이즈했을 때 이게 결과가 약간 원래 이미지하고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더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게 됩니다. 그 과정도 똑같이 그레디언트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더 원래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그래프는 요 그래프 결과를 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프리트레인드 제너러티브 모델이 결국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를 때 유저가 가지고 있는 게뭐 사람 얼굴 이미지인지 과일 이미지인지 모를 때는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줘야 되는지 모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모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한 거지. 그레디언트 인버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뭐 메타러닝을 통해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레디언트 인버전 to 메타러닝이라고 해서 GIML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는데요. 메타러닝 방법 자체는 그 기존에 있던 랩타일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왔고요. 그거는 그레디언트 매칭도 여러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도 여러 스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스텝을 통해서 변한
파라미터가 변하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여러 태스크를 계속 보는 방법을 이걸 랩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트레인이 안된 제너티브 모델을 가지고 와서 GIS 저희 이전 슬라이드 앞 슬라이드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그레디언트 인버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그거를 메타러닝으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제너레이터 자체가 학습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보시면 요게 그 스텝에 따라서 연합학습에서는 라운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라운드에 따라서 라운드가 뭐 50라운드, 100라운드, 150, 200라운드를 거치면서 제너레이터가 메타러닝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샘플링 된 결과입니다. 고정된 레이턴트 벡터 계산. 그러고 그다음에 GIAS로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고 이제 그 제너티브 모델을 플라이어로 사용해서 GIAS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 결과가 학습이 잘안 되는 모델, 학습이 안 되는 모델, 학습이 진행되는 모델,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잘못 주어진 모델. 그러니까 요 이미지는 얼굴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된 건데요. 뭐 사이퍼텐 같은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게 잘못된 프라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프라이어가 주어졌을 때 저런 좀잘 복구가 잘안 되는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게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미 페더레이트 러닝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데이터 리키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알고리즘들이 여럿이 있고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노이즈 이게 결국 그레디언트에서 정보량을 줄이는 건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그레디언트에 노이즈를 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더큰 노이즈를 줘야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될수 있고, 기존보다 더큰 배치 사이즈를 줘야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가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페더레이 러닝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더 보수적인 스레시홀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그레디언트 인버전 문제에서 언더디터밍드 문제를 풀기 위해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점하고요. 그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프라이어로 줘서 겐 인버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 GIAS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그레디언트 인버전이 훨씬 더잘 된다. 그게 저희 그러고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것도 학습이 가능하다. 리키지가 가능하다. 그게 저희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는 기존에 사용되던 것보다 더 강력한 방어 방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뭐더 좋은 방어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을 수상하신 단국대학교 김희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연구 성과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단국대학교 김희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발표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국대학교 측에서 진행한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성과 내용, 마지막으로 결론 및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 사업에 파견 인원으로 참여했으며 총 연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과제명은 ARVR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비행 경로 모니터링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이었고 해당 이미지는 본 연구에 대한 데모 및 시연 이미지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성과를 크게 연구 수행 성과, 인재 양성 효과, 그리고 ICT 발전 기여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수행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파견 인력은 총 3가지의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추천 및 최적 경로 탐색에 활용되는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빅데이터, AI 기반의 최적 비행 경로 추천 시스템의 설계 및 검증이었습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같이 시스템이 적용된 데모를 구현하여 추천 경로가 장애물을 피하는 실험을 진행해야 됐고 이에 대해 작동이 정상적으로 진행함을 확인하면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된 핵심 장비인 홀로렌즈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3D 그래픽 설계 및 구현,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와 같이 버즈 아이 뷰, 즉 수직 수평 및 360도의 3인칭 시점에서 관찰이 가능한 UI를 구현해야 했고, 우측 제시된 이미지와 같이 좌표계 변환 및 스케일 매핑 시스템에 대해 실험 및 검증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데모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물들이 일정 비율로 위치 및 크기가 대응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 미션으로는 이에 대한 홀로렌즈 기반의 시뮬레이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모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제품 구현 및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정량적 성과로는 논문, 특허, 대외 수상 실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으로는 국내 등재지 논문 2건, 학술대회 논문 3건, 국제학술 발표 1건이 있으며 특허 출원 완료권 1건이 있습니다. 특히 본 과제 수행 중 등재된 논문 2건 중 1건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술대회 논문 중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논문 1건 또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수상권 외에 대외 수상 실적으로 학술대회 논문 중 한 건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고 더불어 본 홀로렌즈 기반의 MR 기술을 활용하여 SK텔레콤 주최의 경진대회인 SK AI 펠로우십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경진대회 수상권에 기반한 성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과제 수행 성과로서 직간접적 지원 및 우수 인재 양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인재 양성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과정 우수성과 결과 우수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정 우수성에서 첫 번째로는 연구 초기 단계 설계 과정에서 3D 비행 환경의 ASTAR 알고리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현재 무인항공기의 비행 경로의 적용 방법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오하이오 주립대의 쿠마로 교수님을 비대면 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초빙하여 파견 학생들에게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파견 학생들과 총 5회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 자문 및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 질의응답 및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코로나 기간 중 파견 학생 간 원격 온라인 연구 진행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파견 학생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본 과제 진행을 위한 전용 연구실을 제공받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켄트 주립대학교와 온라인 세미나를 수행하였으며 켄트 주립대학교 및 단국대학교 내에서 추가로 수강을 원하는 과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청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매주 1회 파견 학생 및 교수님들 간의 줌 미팅, 구글 닥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작업, 음성 통화 등의 실시간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설계 및 구현이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파견을 통한 해외 기관 방문 및 학습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견 인원 3명 중 현장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인원으로 제가 선택이 되었고
현지 연구소 방문 및 세미나 진행, 과제 관련 자문 진행을 통해 본 연구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및 기술 습득 기회를 마련해 주어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AR, VR 기술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 ICT 기반의 플랫폼 설계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미디어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 논문상 수상 및 SKT 주관의 SKT AI 펠로우십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의 결과 우수성들로 대표되는 본 사업 성과로 인재 양성 효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현재 ICT 기술 발전 기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 기술의 성능 우수 및 잠재 가치의 우수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개발 기술의 성능 측면에서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VR, AR을 이용한 항공 콘텐츠는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VR, AR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는 해외 미래 원천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여 관련 기술을 경쟁 및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성과들이 개발 기술의 성능 측면으로 봤을 때 ICT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기술의 잠재 가치 우수성으로는 해외에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미래 전략 핵심 기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AR, VR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비행 경로 모니터링 플랫폼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한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유망 산업인 항공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의 선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AR, VR,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산업에 부족한 맞춤형 고급 연구 인력 양성 및 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본 사업 및 연구의 전반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외 연구기관과의 원격 연구 및 파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 연구를 겪으면서 파견 학생 및 국내 대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외 미래 원천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여 관련 기술 경쟁 및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작 단계 기술 중 AR, VR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비행 경로 모니터링 플랫폼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외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관련 분야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19년도에는 본 과제의 참여 인원으로, 20년도에는 파견 인원으로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제 모든 석사 학기를 과제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연도 과제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파견을 나가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으나 옆에서 본 과제를 지켜봐온 바로는 이공계열, 특히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ICT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라면 혹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봤으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배움과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면서 저도 이번 과제를 통해 많은 성장을 이뤄내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을 수상하신 포항공과대학교의 정유철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그래픽스 연구실에서 이승용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정유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모델링 앤 제너레이팅 2D, 3D 캐릭터스라는 내용으로 저희 과제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를 이제 가장 큰 영역에서 보자면 휴먼 페이스 모델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모델링하고 생성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비전이나 그래픽스 분야에서 예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던 분야입니다. 최근엔 딥러닝 때문에 또이 결과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결과들을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제네레이션,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주어진 사람 얼굴 이미지가 있을 때 거기에서 3D 구조를 복원해내는 그런 어려운 작업까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사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원하는 특성만 변형시키는 매니퓰레이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얼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주제는 이제 캐리커처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캐리커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리커처란 이제 사람의 얼굴이 주어졌을 때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잘 과장한 그런 예술적인 표현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존 카스라는 그 캐리커처 아티스트는 이제 캐리커처는 초상화인데 볼륨이 이제 높아진 그런 초상화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캐리커처는 주로 이제 크게 보자면 두 스텝으로 이루어진다 볼수 있겠죠. 먼저 주어진 초상화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특징을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볼살이 많다, 아니면 코가 크다, 그런 특징들을 잡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을 잡아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잘 과장을 해서 캐리커처를 생성을 하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 이것부터가 이제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 쪽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의 일반적인 그 도메인에서 살짝 벗어나서 좀 과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과장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과장이 되는지, 그것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캐릭터처는 모델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캐릭터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캐릭터처는 예술적인 표현물이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배리언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차이가 큰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공통적인 경향을 찾아낸다는 것은 일반 사진보다는 좀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진과 다르게 캐리커처는 그렇게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죠. 하지만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진보다는 훨씬 적게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타이틀에서 2D, 3D 캐릭터처라고 말씀드렸는데, 3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유를 더 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저희가 캐릭터를 생성하고 또 모델링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 고화질 2D 캐릭터 생성에 대한 저희 연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의 장원종 학생이랑 같이 연구해서 이번 시그라프 2021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D 캐릭터를 모델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연구 중인 그 중간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캐리겐이라는 저희 이번에 시그라프 발표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사진을 이제 캐리커처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챌린지들을 풀면서 2D 캐릭터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입력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캐릭터를 생성해주고 또 생성된 캐릭터에 이렇게 제어까지 할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좀 예쁘게 나오죠. 네, 저희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진 생성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파인튜닝해서 캐리커처 생성기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쓴 생성기의 백본은 이제 스타일겐이라고 불리는 백본인데요. 스타일겐이라는 네트워크는 여러 레이어를 거쳐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어 중에서 첫 번째로 거치는 레이어들은 좀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미세한 구조를 잡아줘서 약간 텍스처 같은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구조를 잘 활용해서 따로따로 트레이닝된 스타일겐 두 개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전체적인 구조는 사진을 유지하면서 텍스처만 캐리커처 같이 나오는 그런 생성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히 섞어서 사진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캐리커처의 텍스처만 만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합성된 생성기를 활용하면은 입력 사진이 들어왔을 때이 사진을 이 스타일겐 상에서 표현함으로써 입력 사진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텍스처만 캐릭터처럼 만들어준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 얼굴의 쉐이프까지 같이 과장을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쉐이프의 과장은 이 합성된 생성기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주는 레이어만 조작을 해주는 쉐이프 이제저레이션 블록스라는 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처 맵들을 조작해주면은 이렇게 쉐입이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아이디어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이것이 쉐이프 이제저레이션 블럭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과장까지 시켜주면은 최종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걸 보시면은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쉐이프 과장과 그럴듯한 텍스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점은 저희가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썼기 때문에 캐리커처 생성기뿐만 아니라 이제 캐리커처가 들어왔을 때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생성기도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은 입력 캐릭터가 있을 때 그걸 사진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3D 캐릭터 모델링 관련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찾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어떤 얼굴들의 공간을 찾는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떤 조작을 가해도 자연스럽게 또는 그럴듯하게 얼굴이 나오는 그런 공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캐리커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릴 때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장을 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먼저 이런 자연스러움이 보장이 되는 얼굴들의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2D 일반적인 얼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이나 이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매니폴드 상에서 조작이나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3D 캐릭터처에 대해서 이런 매니폴드를 구성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도 그럴듯한 얼굴이 나오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D 캐릭터션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2D 일반 얼굴에 적용되었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있는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인 얼굴에 대해서 3D 베이스 데이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3D 캐릭터를 모델링 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이 레귤러 베이스에 대한 매니폴드를 어떻게 잘 확장해서 캐릭터도 포함을 시켜볼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기존 관련 논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CBPR 2018년 논문이고요. 이런 2D 캐릭터 이미지가 좋았을 때 거기서 3D 얼굴을 복원해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3D 캐릭터처의 공간을 잘 정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3D 얼굴을 사용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얼굴 한 100개 정도를 모아서요. 각각의 얼굴이 하나의 축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즉, 얼굴을 잘 블렌딩 또는 뭐 섞어서 이런 캐릭터처 하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 작동을 하지만은, 논문에서 어떤 조작이라든지 어떤 컨트롤 같은 것을 따로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작 가능한 어떤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런 캐리커처를 잘 만드는 이 매핑을 만드는 것이죠. 저희의 작업 방법은 이제 얼굴 아티스트가 얼굴을 구성하듯이 3D 얼굴을 구성하면은 얼굴이 좀더 조작이 용이해지고 또 일반적인 얼굴을 결국엔 과장해서 캐리커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과장이 좀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그 피규어 아티스트는 이제 얼굴의 이런 전체적인 구조부터 먼저 잡아가면서 디테일을 넣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얼굴을 나타냅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모델을 구성했는데요. 먼저 얼굴의 윤곽선을 잡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얼굴의 이 레이아웃, 얼굴 구성 요소들이 어디에 배치될지를 결정해 주는 모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각각의 얼굴 컴포넌트가 어떤 모양을 가질지를 결정해주는 모델을 이제 구성했죠. 그래서 이런 모델 세 개가 계층 구조적으로 이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층 구조적인 입력 파라미터가 들어가면은 최종 3D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형식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이런 계층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캐리커처를 훨씬 더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논문과 같이 이제 2D 캐리커처 복원에도 사용해 봤는데, 기존 논문보다 좀더덜 노이즈하고, 또 구조가 좀더잘 잡힌, 예를 들어 이마 같은 것이 구조가 좀더잘 잡힌 그런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D 캐릭터가 있을 때 3D 캐릭터에서 원하는 조작만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만 이렇게 위쪽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얼굴 구성 요소를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D, 3D 캐릭터의 모델링과 생성을 연구하고 있고요. 2D 캐릭터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의 피처를 잘 모델레이션함으로써 얼굴 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했었고요. 또 3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인 구조를 사용하면은 좀더 얼굴 과장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하신 포항공과대학교의 고병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학습연구실 고병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daptive Scheduling of Data Augmentation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유립스 2021년도 DeepRL 워크샵에서 Contributed Talk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심층 강학습에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다룬 논문입니다. 먼저 강학습에서의 데이터 이피션시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이피션시는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이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에서 얼마나 올바른 액션을 취하는지에 대한 속도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강학습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보다는 데이터 이피션시 성능을 올리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특히 익스플로레이션과 스테이블 트레이닝의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 퍼포먼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강학습에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을 사용해 왔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강학습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중요한 이유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 RL에서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학습 중에도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학습 중에도 새로운 데이터와 마주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와 마주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 중에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제 학습 자체에 맞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강학습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떤 이미지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미지 자체의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RL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올리려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어그멘티드 옵저베이션, 즉 이제 변화된 이미지들을 새로운 데이터로 함께 기존 데이터와 함께 이제 RL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흔하게 이제 기존의 딥러닝에서 쓰이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피처 매칭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RL 알고리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이제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그럼 이제 동시에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RL 알고리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데이터 이피션시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체가 데이터 이피션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나쁜 영향을 끼칠지는 이제 각 테스트와 어그멘테이션의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이 상황,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이제 그렇다면 어그멘테이션이 트레이닝 자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방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의 잠깐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먼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데이터 이피션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은 이제 TRL 알고리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분리해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데이터 이피션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한 이제 메소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디스트레이션, 즉 이제 기존 딥 러닝에서 놀리지 트랜스퍼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버퍼로부터 이제 옵저베이션을 샘플링해서 이제 기존에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티처 러너에 이제 옵저베이션을 넣어주면 티처 러너로부터 우리가 어떤 액션과 이제 폴리시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처 러너와 인바이러먼트는 상호작용하면서 이 티처 러너로부터의 액션을 인바이러먼트가 받아서 어떤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내놓고 다시 이 내놓은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이제 버퍼에 넣어두어서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샘플링한 옵저베이션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파이라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서 이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수치관 투 러너에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와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동시에 넣어주고 이제 스튜던트 러너로부터 인퍼런스되는 스튜던트 폴리시와 티처 폴리시 사이의 폴리시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징하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디스트레이션 with 어그멘티드 옵저베이션을 간단하게 DA라는 고 명명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제안한 방법인 DA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이유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트레이닝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이제 학습 중에 최대한 이용하고자 인트라 디스트레이션 with 어그멘티드 옵저베이션이라는 방법으로 PPO와 DA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 중간에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어그멘테이션이 학습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한다면 그럼 아예 이제 학습과 이제 저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완전히 분리하여서 학습 후에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PPO 학습이 완전히 끝난 후에 DA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Extra Distraction with Augmented Observ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인다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고요. 만약에 학습에 방해가 된다면 엑스다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제안한 인다와 엑스다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그멘테이션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Automatic Data Augmentation for Generalization in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TB 기반으로 한 Auto Augmentation 방법을 빌려와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UCB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CB는 기존의 멀티 암드 밴딧에서 여러 가지 액션들 중에서 어떤 액션이 가장 좋은 액션인지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선택해 보면서 가장 좋은 액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이 액션을 대신하여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제 액션으로 사용하여서 이제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좋은 어그멘테이션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여기서의
파이티가 결국에는 어그멘테이션 메소드가 되는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어떠한 이제 G5S 같은 경우는 이제 RL 트레이닝 중에 리턴 스코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UCB는 대부분 이 리턴 값을 이제 이 스코어 값을 평균 내서 사용하지만, RL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non-stationary하게 학습 중에 이제 스코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윈도우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스코어로 사용하였고요. 이제 MPI-S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어그멘테이션 선택된 횟수와 스몰 S는 이제 전체적으로 총몇 번의 샘플링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UCB는 이제 스코어와 저희가 샘플링한 이제 전체 어그멘테이션을 고른 횟수와 전체 그 중에서 각 어그멘테이션이 선택된 횟수의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할지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학습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제 탐험해 보다가 이제 탐험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한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골라서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안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오픈 AI 프로젝트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오픈 AI 프로젝트 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월 이미지, 에이전트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레벨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을 이제 제너레이션 해주는 환경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 환경을 이제 크게 테스트 백그라운드, 테스트 레벨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변하거나 이제 스트럭처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이제 제너라이제이션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각 테스트 백그라운드와 테스트 레벨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픈 AI 프로젝트 환경에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메소드들과 비교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같은 경우는 테스트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드랍바, RAD, 랜드, FM 각각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기존에 제한된 다른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엑스다가 대부분의 환경에서 아니 대부분의 어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하지만 크롭에서는 인다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에 대한 변화를 주는 랜드 컬러 시터, 그레이스케일, 컷아웃 컬러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닝 퍼포먼스가 저하되었고, 엑스다 같은 경우에는 PPO의 트레이닝 퍼포먼스 거의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스코어들은 이제 PPO의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점수입니다. 엑스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에 근접한 이제 트레이닝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퍼포먼스가 약간씩 저하되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엑스다에서의 테스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롭에서는 이제 크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자체를 도움을 주어서 이제 인다 같은 경우에는 PPO보다 1 높은 1 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하였고, 테스트 환경에서조차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다와 엑스다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앞서서 UCB 베이스드로 하는 메소드를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이 UCB와 인다를 같이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UCB 인다로 명명을 하였고, 이 UCB 인다를 사용한 결과 OpenAI 프로젝트의 Haste라는 환경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 즉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말은 즉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학습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하신 포항공과대학교의 김만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소속 김만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아시아와 공동 연구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며, 그 덕분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아시아에서 연구원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제가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던 비디오 의회를 위한 관계형 피처 변환 기법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한 장으로 간략히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MSRA에서 비디오원의 사람의 행동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비디오 처리 및 인식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컨볼루션이나 셀프 어텐션 등과 같은 여러 피처 변환 기법들을 분석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비디오원의 사람 혹은 물체의 움직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피처 변환 기법인 RSA, Relational Self-Attention 이라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비디오 행동인식 벤치마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제안한 RSA라는 기법은 이제 비디오 처리 시스템, 예를 들면 재활주행 시스템에 적용돼서 행동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 확장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올해 뉴립스 국제 컨퍼런스에 합격하여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비디오 행동 인식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행동 인식 문제는 약 10초 내외의 짧은 길이의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 미리 정해진 행동 클래스 중 하나로 그 비디오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행동 인식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이미지, 즉 개별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물체 움직임과 같은 프레임의 변화, 즉 모션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컨볼루션이라는 피처 변환 기법은 시각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실상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연어 처리를 위해 개발되었던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컨볼루션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든 네트워크가 셀프어텐션으로 이루어진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미지 인식,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이미지 처리 태스크에서 셀프어텐션이 컨볼루션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처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많은 연구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도 비전 트랜스포머를 확장해서 비디오 처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 제안된 모델들은 이제 키네틱스와 같은 이제 scene understanding이 되게 중요한 비디오 행동 인식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키네틱스와 달리 something-something 데이터셋, 즉 높은 정확도 달성을 위해서 디테일한 모션 학습이 되게 중요한 어떤 모션 센트릭한 데이터셋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기반 방법들보다 셀프어텐션 기반 방법들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셀프어텐션이 비디오의 모션과 같은 특징을 학습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셀프어텐션 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모션 학습 관점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어텐션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쿼리 피처가 주어졌을 때 그 쿼리와 그것의 주변 정보를 활용하여 어텐션 맵을 생성하고 그 어텐션 정보를 활용해서 주변 컨텍스트를 조합하는 연산입니다.
만약 셀프어텐션을 커널과 컨텍스트 관점에서 본다면 셀프어텐션은 인풋에 따라 동적으로 커널을 생성하는 동적 피처 변환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셀프어텐션은 쿼리와 키 간의 코릴레이션과 쿼리와 포지션 인베딩 간의 코릴레이션을 개선하고 이를 소프트맥스 비선형 함수에 통과시켜 동적으로 커널 웨이트를 생성하고 이 커널 웨이트를 이 밸류 인베딩을 조합하는데 유용합니다. 이 방식은 모션 다이나믹스를 학습함에 있어서 세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셀프어텐션은 쿼리키 코릴레이션의 각 인디비주얼한 값들을 바로 커널 웨이트로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만약 포지션 인베딩이 없을 시 퍼뮤테이션 인비리언트한 결과 값을 내뱉습니다. 이러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아웃풋은 피처의 포지션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션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맥스는 모든 커널 웨이트를 양수 값으로 강제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경망이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와 같은 정보를 학습하기 어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프어텐션은 이 어텐션 맵을 밸류 인베딩만을 조합하는데 사용하는데 이때 밸류 인베딩은 이제 컨텍스트의 어피런스 정보로 담고 있지 이제 모션과 같은 릴레이셔널한 정보로 담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SA, Relation Self-Attention이라는 새로운 동적 피처 변환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RSA는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커널과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비디오 안에 있는 어피런스 정보와 모션 정보 둘 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RSA는 베이스 커널과 릴레이셔널 커널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커널을 이용하여 컨텍스트를 조합합니다. 먼저 베이스 커널은 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동적으로 주변 컨텍스트 정보를 조합하는 커널입니다. 오른쪽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커널 생성 매트릭스 P가 쿼리 피처를 인풋으로 받으면서 베이스 커널의 웨이트를 생성합니다. 릴레이셔널 커널은 베이스 커널과 다르게 쿼리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아닌 쿼리가 주변 컨텍스트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동적으로 주변 정보를 조합하는 커널입니다. 우측 아래식에서 볼 수 있듯이 릴레이셔널 커널은 쿼리키 코릴레이션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 러너블 매트릭스 W를 통과시킴으로써 커널 웨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존 퀄리티 코릴레이션을 직접 커널 웨이트로 사용하는 셀프 어텐션과 달리 이 방식은 이제 커널 웨이트를 생성할 때 퀄리티 코릴레이션의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해당 커널을 통해 얻어진 아웃풋은 퍼뮤테이션 밸런트이기 때문에 모션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더 프로덕트 코릴레이션의 단점 중 하나는 코릴레이션 계산 과정에서 채널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주얼 시매틱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dot product 대신 채널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개선해서 커널 생성 시에 보다 풍부한 채널와이즈 퀄리티 코릴레이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SA는 베이직 컨텍스트와 릴레이셔널 컨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합니다. 베이직 컨텍스트는 셀프어텐션 연산의 밸류 인베딩과 동일한데요. 이는 주변 컨텍스트의 어피런스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릴레이셔널 컨텍스트는 베이스 컨텍스트의 시공간 셀프 코릴레이션 정보로서 베이스 컨텍스트의 모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SA는 이 총 4개의 커널과 컨텍스트를 위의 식과 같이 조합하여 하나의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2D Resonant 50를 백분 삼아 총 7개의 2D 컨볼루션 레이어를 RSA 레이어로 교체하였습니다. 성능 측정 벤치마크는 모션 센트릭한 비디오 행동 인식 벤치마크인 Something Something, Diving 48, FineZoom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본 테이블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한 RSA 네트워크는 모든 행동 인식 벤치마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연산량 또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계산량을 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셀프어텐션과 RSA 커널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력 비디오,
로컬 셀프 어텐션 맵, 베이스 커널, 릴레이셔널 커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베이스 커널과 릴레이셔널 커널 둘 다 음수와 양수가 반복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커널은 보통 이미지 처리에서 엣지나 블럽 같은 이미지의 급격한 인텐시티 변화를 탐지하는 필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모션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상대적인 변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시각화 결과는 RSA 커널들이 효과적으로 모션 다이나믹스를 검출하는 형태로 학습된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셀프 어텐션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하기보다 주변 정보를 학습 합체도로 학습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셀프 어텐션이 비디오 인식에서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입력 비디오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고 왼쪽 그림과 동일한 쿼리에 대한 커널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쿼리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스 커널은 동일한 커널 웨이트를 생성하는 반면에 릴레이셔널 커널의 웨이트는 쿼리 움직임이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커널의 웨이트도 이제 반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베이스 커널과 릴레이셔널 커널이 서로 컴플리멘터리하게 서로 다른 정보에 기반하여 컨텍스트를 조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발표의 요약입니다. 저는 MSR에서 비디오의 사람의 행동인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비디오 처리 및 인식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3D 컨볼루션이나 셀프 어텐션과 같은 피처 변화 기법을 분석하고 몇 가지 한계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비디오의 사람 혹은 물체의 움직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피처 변화 기법인 Relational Self Attention 이라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행동인식 벤치마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RSA라는 기법은 CCTV 방범 시스템 등 여러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행동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한 기법은 입력 데이터의 스트럭처 정보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인데 이를 이미지나 자연어 처리에 적용하여 이미지나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후속 연구로서 이 RSA 기법을 여러 도메인에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MSRI 인턴십을 하며 얻은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SRI 인턴십을 통해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행동인식 분야는 특히 컴퓨터의 비전 연구 분야 중에서 수십 대의 GPU를 요구하는 등의 컴퓨팅 자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연구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MSRI에서 인턴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GPU 클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MSRI 컴퓨팅 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대규모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동인식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립스 학회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구 결과물을 내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인텔리전트 멀티미디어 팀은 내부적으로 매주 온라인 모임을 열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각자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는지 등 연구 내용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사실 저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에 맡겨 진행을 못한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모임에서 제 문제를 팀원들에게 공유를 했고, 그 결과 다양한 팀원들이 논문 소개를 해주거나 모델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등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팀원들끼리 서로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문화가 연구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인턴 생활이 끝난 후에도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 연구실 학생들끼리 정기적으로 서로의 연구를 피드백해주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MSRI 인턴십을 통해서
연구실에서는 얻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IITP 관계자 여러분들과 마이크로소프트 임일환 전무님, 그리고 MSR의 인턴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한 울산과학기술원의 김명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IITP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으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6개월 동안 다녀온 김명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 사업의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 AI 분야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본 연구자는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CMU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AI 심화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 귀국 후 다양한 연구를 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기술 경쟁력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MU에서의 6개월간 AI 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을 학기 수업 이수,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무인 택배 로봇 관련 팀 프로젝트입니다. 가을 학기 수업을 이수할 때에는 CMU 학생들과 함께 AI, 머신러닝,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등 AI와 머신러닝과 관련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에서는 단순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자는 CMU AI 교육 과정을 통해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난 후 2개월 동안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관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라즈베리파이가 장착된 로봇을 가지고 컴퓨터 비전, 무선통신, 알고리즘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무인 배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디자인 설계부터 하드웨어 실험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으며 팀원들은 다 함께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팀 구성원은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모이다 보니 본 연구자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고 해결해 나가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CMU AI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로보틱스 활용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2019년에 국제 로보틱스 학회 아이로스에서 1저자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초저해상도 영상에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얼굴을 찾아 그 부분은 초저해상도인 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해상도로 점차 해상도를 높임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는 로봇 비전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정에 설치하는 IP 카메라나 CCTV 등의 영상이 네트워크 보안 문제로 인해 해킹을 당했을 때도 얼굴 부분은 단 한 번도 고해상도로 노출이 되지 않기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IP 카메라, CCTV, 그리고 더 나아가 드론 영상 등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연구입니다. 2019년도 사생활 보호 로봇 비저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드론 영상에 적용하는 연구에도 참여하여 2저자로 2021년 IEEE 액세스 논문에도 출판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 아이로스 논문 연구에서는 지상의 로봇 비전 시스템에서 적용을 했다면 2021년 논문 연구에서는 UAV, 즉 Unmanned Aerial Vehicle 영상 시스템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한 것입니다. UAV 영상에서 얼굴 부분을 검출하여 갠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얼굴로 대체함으로써 인명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는 드론 택배도 일상이 될 것이며 카메라를 장착한 다양한 UAV 시스템이 곳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때 UAV의 본 연구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들의 사생활을 침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여 AI 딥러닝 분야를 항공우주 분야에 접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2021년 국제 원격 탐사 학회 IEEE IGARSS 학회에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다목적 실용위성 5호의 SAR 레이더 영상을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여 수계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전적인 SAR 영상 기반 수계 검출 방법으로는 잡음 제거 후 수계 지역과 비수계 지역 간의 임계치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레이더 영상별 임계치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수계의 형태에 따라 분류,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SAR 위성 영상에서의 수계 검출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 국제 원격 탐사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2021년 국제 로보틱스 학회 IEEE 아이로스에서도 1저자로 논문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SAR 위성 영상에서 수계 검출을 위한 대용량 학습 데이터셋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용 데이터셋의 품질이나 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 개발용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그 외에 다양한 위성 영상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위성 영상뿐만이 아니라 항공우주 시스템으로 그 범위를 넓혀 다양한 분야의 AI와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AI 교육을 받은 한 명의 수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을 고취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보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김보관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3명의 학생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파견을 갔다 왔었고 딥러닝과 인간 요소 기반의 설명할 수 있는 가짜뉴스 탐지 기술 개발 및 적용이라는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해당 파견 연구를 통해 국내 논문 1편, 국제 논문 3편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도 좀 더 확장성 있게 다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출판이 완료된 대표 연구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여 성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연구 배경 및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비단 미국을 포함한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 나라도 블로그나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댓글을 통해 많은 허위 정보 및 뉴스가 대중들의 이제 건강한 정보 및 뉴스 소비에 이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이제 가장 우측에
있는 온라인 정보 신뢰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짜뉴스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짜뉴스는 큰 범위에서는 민주주의나 공공 신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언급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의 사회적 파급력을 이제 피부에 와닿게 느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개의 대표 연구 설명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연구는 Systematic Review on Fake News Research Through the Lens of News Creation and Consumption인데요. 이제 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리뷰 페이퍼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 수행을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227개의 가짜뉴스 문헌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제 위에 그림은 수집된 2,227개의 연구 중에서 이제 랜덤 샘플링된 연구들의 코딩 결과입니다. 이제 200개의 랜덤 샘플링된 연구는 연구진들이 독립적 코더가 되어 매뉴얼하게 해당 문헌들을 분석하였고, 이제 그 결과 18개의 문헌을 제외하고 182개의 문헌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출판사와 아카이브에서 크롤링을 진행하였고, 이제 코딩 절차를 통해서 2개의 메인 카테고리와 9개의 이제 서브 카테고리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 연구들이 보시다시피 가짜뉴스 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2010년부터 2020년의 가짜뉴스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을 보시면 2016년 미국 대선 이후로 이제 모든 범주의 가짜뉴스 연구가 폭증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연구가 가짜뉴스 탐지 및 전파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였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연구가 가짜뉴스 소비에 대해서 수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 연구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동향 분석을 토대로 가짜뉴스 연구를 생산과 소비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리뷰 결과에 대한 간략한 결과만을 좀 전달드리자면, 가짜뉴스를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포된 가짜뉴스를 신뢰하여 전파하게 되는 일반 대중들이 큰 관점에서는 그 역할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가짜뉴스 소비자도 생산자가 될수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악의를 가지고 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탐지 모델 연구도 매우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계몽하거나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 연구도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교육도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가짜뉴스 연구의 향후 방향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탐지 모델을 개발할 때에도 이제 사회과학 측면에, 즉 주로 뉴스 소비자 관점에서의 그런 인사이트들도 피처화하여 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시오테크니컬한 모델 개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가짜뉴스 소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뉴스 소비자들의 어떤 정보 소비에 대한 행태 혹은 소비 패턴 등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킹 웹사이트 범용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이트가 존재는 합니다만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접근성 측면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근래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처럼 이제 비디오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서도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접목된 가짜뉴스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메타인지를 좀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개편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표 연구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짜뉴스 소비자들이 이제 가짜뉴스가 주장하는 바와 더 나아가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게임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SNS가 보다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연구에 따르면 SNS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제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기 의견에 동조되는 의견 혹은 유사한 관점과만 이제 집중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여서 소위 말하는 에코챔버를 생성하거나 강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에코챔버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챔버는 이제 어떤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이제 이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만을 유지한 채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증폭, 강화되고, 이제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수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에코챔버 효과에 대한 그 어떤 메타인지를 개선하고자 게임 기반의 디자인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게임 디자인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활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노큘레이션 이론, 즉 접종 이론입니다. 본 이론의 기본 원리는 백신 접종이랑 같습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가 소량의 병균을 체내에 이제 주입하고 스스로 항체를 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해내게 하는 것처럼 에코챔버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소량의 가짜뉴스를 이제 접하게 만들고 이제 플레이어가 이것이 가짜뉴스 면역체계에 어떤 혼란을 주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들은 휴리스틱 포저징이랑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론들은 각각 해당 게임 개발의 스토리 및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한 규칙 및 보상을 디자인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개발된 게임 챔버 브레이커에 대한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플레이어는 익명의 SNS 사용자인 존 도이가 되어 되게 됩니다. 존 도이로서 이제 에코챔버 현상을 이제 주어진 커뮤니티에 좀더 공고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이제 세 개의 시나리오를 랜덤한 순서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각 시나리오는 에코챔버 이펙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먼저 에코챔버 특징과 함께 트윗을 고르게 되고 이를 커뮤니티 멤버와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한 후에는 플레이어는 다른 커뮤니티 멤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높은 점수는 커뮤니티 멤버가 에코챔버에 빠질 높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가 높은 에코챔버 스코어를 얻으면 플레이어는 에코챔버 이펙트가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발한 게임 챔버 브레이커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882명의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모집하였고 두 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익스페리멘털 그룹은 436명으로 구성되었고 사전 설문 후 15분간의 게임 플레이 그리고 사후 설문으로 구성된 이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컨트롤 그룹은 446명으로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은 동일하게 구성되지만 이들은 게임 플레이 대신 에코챔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챔버 브레이커에 사용했던 시나리오와 트윗의 예시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터디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에 있어서 두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에코챔버 브레이킹 스코어 측면에서는 실험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험군의 에코 챔버 브레이킹 점수 유의미한 상승은 챔버 브레이커가 피험자들이 이제 그들의 정보를 소비할 때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인지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릴라이어빌리티 스코어 측면에서도 오직 이제 실험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들은 사용자들의 에코 챔버 효과에 대한 메타인지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이는 챔버 브레이커 이 게임 자체의 효과성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진행된 분석에서는 실험군의 스코어들이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 나이와 이제 정치 성향이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에코챔버 브레이킹 스코어에 관해서는 사전 사후 설문 사이의 연령 그룹별로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후 통계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그룹은 30대와 50대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political stance 정치 성향에 따른 이제 그 스코어도 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사후 검정을 통해 확인 결과 정치 성향이 moderate한 그룹과 liberal한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 반대로 또 릴라이어빌리티 스코어에 관해서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역시 확인되었고, 또 사후 검정을 통해 50대 이상이 다른 그룹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 스코어에 대한 이제 폴리티컬 스탠스도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리버럴 그룹이 다른 그룹과 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대표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 연구팀의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맹욱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HCI 플러스티 연구실의 박서과정 맹욱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위탁 교육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저의 연구 주제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연구 성과 인재 양성 효과, ICT 기술 발전 기여, 대표 성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구 성과입니다. 성폭력이 매우 심각합니다.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합성물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폭력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신고율은 1.9%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자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발생 건수는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에 이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족, 친구처럼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 못해 고립된 피해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꺾는 자극적인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피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이 잘못을 가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2차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심리적 고통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연락하는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특히 피해 초기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정보랑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향후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지원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 중에 하나는 전화 불안감인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인 10대에서 20대 여성은 음성통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메신저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은 전화 상담 중심으로 지원이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피해자들이 연락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10대, 20대 사용자들은 메신저 사용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챗봇과 같은 기계가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챗봇에게 더잘 공유한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지만 이두 가지 방식으로는 피해자에게 정제된 정보와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람은 컴퓨터를 사람처럼 대합니다. 특히나 챗봇처럼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때 정서적 교감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챗봇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객센터나 피자 주문을 위한 챗봇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대로만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규칙 기반 챗봇은 전문가가 짜놓은 대화 흐름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미리 준비되지 않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을 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규칙 기반 챗봇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딥러닝 언어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챗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챗봇의 장점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 감정적 지지를 해주고, 피해자가 자신이 궁금한 정보를 물어보면 잘 정리된 정확한 정보로 바로 연결해주는 챗봇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웹페이지에 탑재돼서 실제 피해자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고요.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쌓이는 대화 데이터는 언어모델 파인튜닝에 쓰여서 대화 인식 정확도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효과입니다. 저는 카네기 멜론에 다녀오면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수업을 매우 좋아했고 열심히 참여해서 A+ 성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CMU 방문하기 전에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많이 알진 못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또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로 진행된 IoT AI 프로젝트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역할을 하는 팀원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는데요. 저는 뛰어난 팀원들과 협력을 해서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물건을 배송하는 미션에 유일하게 성공하여 최종 1등을 차지했습니다. CMU는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저의 연구 분야인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도 세계 1위 대학입니다. IITP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수업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 인공지능 상호작용이란 수업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교수님께 허락을 구해 청강을 했습니다. 인간 인공지능 상호작용 수업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실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딥러닝 언어 모델을 활용한 챗봇을 만드는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이 수업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CMU에 있을 때 ACCI 학과장이신 조디 폴리치 교수님을 찾아뵈어 제 아이디어가 장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CMU를 방문하기 전에는 저는 규칙 기반 챗봇으로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챗봇은 미리 짜놓은 대로만 대화를 할 수 있고 규칙에서 벗어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CMU에서 습득한 자연어 처리 기술과 딥러닝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챗봇의 대화 흐름에 구글에서 개발한 딥러닝 언어 모델인 버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챗봇이 감정적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지지를 학습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I 허브에서 웰리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이 데이터는 정신과 환자의 감정적 토로에 의사가 심리적 위로를 답변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환자도 있어서 이 대화 데이터 세트가 성폭력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데이터 세트 중에서 정신병의 증상과 관련된 대화 주제를 제거하고 총 2,681개의 데이터를 선별했습니다. 선별된 데이터의 응답도 전문 상담사와 협업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수정했습니다. 정서적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적 제공을 하기 위해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제가 선행연구로 진행했던 성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챗봇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50개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정서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상담사랑 협업해서 정보적 응답도 딱딱하지 않은 어투로 바꿨습니다. 앞서 수집한 4,331개의 데이터로 버트가 대화 의도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여 약 70%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70%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는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 특성상 많은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웠었고요. 특히 이러한 데이터는 추후 챗봇이 피해자를 돕는 데 쓰이면서 쌓이는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챗봇이 정확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분들을 돕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인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챗봇의 사용성을 평가했습니다. 만족도 점수 7점 만점에 약 5점을 달성했으며 이것은 상점 5점에 비해서 높았고 챗봇의 전반적 기능에 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T 기술 분야에 제가 발전에 기여한 것입니다. BBC에서는 상담 분야 최고의 챗봇인 위봇과 Y자가 성폭력 지원에 관해서도 대응을 잘하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챗봇에게 자신은 10대 소녀이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입력하니 오 아름다운 일이네요 라며 매우 부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개발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공지능 챗봇 이전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챗봇들은 존재했지만 대부분 규칙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챗봇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거나 기계적인 말만 주고받는 대화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 지원 분야에 규칙 기반 챗봇에 딥러닝 언어 모델을 결합한 시도는 세계 최초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이것은 실제로 피해자를 돕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개발한 챗봇은 단순히 챗봇 하나로만 쓰일 수도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전문 상담사와 협력을 하여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부분은 사람이 진행하고 기계가 잘하는 부분은 기계가 진행해서 피해자의 지원을 하는 질을 높일 수 있고요. 성범죄 피해자 도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데이터로도 파인튜닝을 진행하게 되면 확장되어 쓰일 수 있고 이것은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현장의 경찰관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만든 챗봇의 데모 영상인데요. 피해자가 내 사진이 야한 동영상에 합성되었다고 말을 하면 챗봇은 이 말을 판단해서 그것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대화 주제에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시나리오 모듈로 넘어가서 더 정확한 정보랑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대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연구의 결과물을 HCI 분야 세계 최고의 학회인 카이 컨퍼런스의 심포지움인 아시안 카이 심포지움에 제출해서 구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학회인 HCI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물을 소개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AI 챗봇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대면 부담 등의 이유로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내용에 관해 챗봇과 함께 대화로 정리해 추후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 챗봇이 이를 알아듣고 감정적 지지를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정확한 정보로 바로 연결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저는 CMU 방문 당시에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그 현지의 생활을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꾸준히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본 카네기 멜론 공식 계정의 관리자가 저의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의 내용을 자신의 공식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녀온 IITP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카네기 멜론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했고요. 또한 카네기 멜론 위탁 교육에 지원하는 2기, 3기 학생들이 현지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용의중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최한 2020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포항공과대학교 용의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거두었던 실적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생화학 및 분자생명공학 분야의 상위 15% 저널에 해당되는 Essays in Biochemistry라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인공심장 조직 모델링과 약물 테스팅을 위해 3차원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플랫폼들과 조직 센서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으며, 앞으로 3차원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인공심장 조직의 연구 방향들과 조직 센서 통합 플랫폼의 전망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제안했던 내용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했던 조직 센서 통합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여 특허도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이름은 수축력 측정 센서 및 그 제조 방법이 그 특허이며, 간략한 도면은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인공심근 조직이 수축할 때 그 수축력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한 센서인데요. 인공심근 조직이 배양될 때 지지할 수 있는 두 개의 포스트와 앞저항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폴리머 기판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조직의 수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제작한 센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인공심근 조직의 수축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약물 테스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서를 개발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작한 인공심근 조직 수축력 측정 센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그 대회들에서 수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제5회 정밀공학 창의경진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으며, 한국정밀공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구두 발표에서도 최우 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해외 유수한 대학인 조지아텍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님들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항상 저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는 저희 지도교수님과 랩 멤버분들, 공동연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성만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 과정으로 있는 이성만입니다. 저는 스택 메모리 레이아웃을 랜덤화하여 공격자가 스택의 구조를 쉽게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 이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택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버그들은 예로부터 많은 공격자들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공격자는 이 버그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탈취하거나 내부 정보를 노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버그들은 최근까지도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렇게 공격자가 스택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버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스택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줄어드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함수가 B 함수를 노출하면 B의 스택 프레임은 A 스택 프레임 바로 밑에 생성되며, 똑같이 B 함수가 C 함수를 노출하면 함수의 스택 프레임 또한 바로 밑에 생성됩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감하는 특성 때문에 공격자는 바이너리만 있다면 메모리 구조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쉽게 버그를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습니다. 스택에서 가능한 공격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는 스페셜 바이올레이션과 템포럴 바이올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페셜 에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러의 대표적인 예로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취약점이 발생하면 근처에 있는 변수들은 쉽게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함수 B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하면 근처에 있는 리턴 어드레스와 더 상위에 있는 스택 프레임이 변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포인트 아리스매틱 에러가 발생하면 근처에 있는 변수들을 또한 쉽게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택에서 생성되는 변수들끼리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합니다. 그러므로 스택에서 메모리 버그가 발생하면 스택의 변수들은 쉽게 변조되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템포럴 에러, 시간적 에러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스택에 있는 변수들은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합니다. 아래 그림을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함수 A가 함수 B를 호출했을 때 스택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함수 B가 끝나고 함수 A가 함수 C를 호출했을 때 스택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때 함수 B가 끝나고 함수 C가 호출되면 함수 C의 스택 프레임은 B가 쓰던 스택 프레임을 초기 없이 바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initialize read 같은 취약점이 있으면 공격자는 쉽게 원하는 값을 읽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택이 있는 변수들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한 가지 공격을 막는 데 집중하여 스페이셜과 템포럴 공격 중 하나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쉽게 오해될 수 있다는 한계점 또한 지녔습니다. 이전 연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택 카나리가 있습니다. 스택 카나리는 리턴 주소 앞에 트랩 와이어를 두어 버퍼 오버플로우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선형적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만 막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스택 카나리 값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면 공격자는 쉽게 탐지를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인그레인드 ASLR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스택의 변수를 랜덤화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변수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성능 부하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만 랜덤화를 하여 런타임에는 항상 일정한 레이아웃을 가집니다. 또한 랜덤 엔트로피가 너무나도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섀도우 스택이 있습니다. 섀도우 스택은 스택에 생성되는 리턴 어드레스를 섀도우 스택에 저장하여 리턴 어드레스의 무결성을 보장했습니다. 리턴 주소의 무결성을 보장함으로 매우 강력한 솔루션이지만 컬과 리턴 명령어를 인스트루먼테이션 해야 되므로 성능 부하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전 연구로는 스택 암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선 솔루션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스페셜과 템포럴 에러 모드를 종합적으로 방어하는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스택 프레임과 스택 프레임 안의 변수들을 메모리 상에 흩음으로써 스택의 레이아웃을 공격자가 쉽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스택을 랜덤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인스트루먼테이션을 했으며 이로 인해 성능 부하가 매우 컸습니다. 또한 바이너리 리라이팅의 한계 때문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랜덤화 기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발생하는 성능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간적, 시간적 에러 모두를 막는 종합적인 방법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택 메모리 레이아웃을 랜덤하기 위하여 먼저 스택을 여러 개를 생성하였습니다. 네, 아래와 그림 같이 스택을 여러 개를 생성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다수의 스택에 변수들을 랜덤하게 배치함으로써 스택 메모리 레이아웃을 랜덤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상 공간 전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엔트로피를 높였고 포인터 미러링 기법을 이용하여 스택의 변수들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스택을 생성하고 변수를 랜덤하게 배치함으로써 여러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근처에 변수들이 있으므로 쉽게 변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솔루션을 적용하면 스택의 변수들이 랜덤화되므로 주위의 변수들을 변조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이러한 변수들의 위치 또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솔루션은 스택 프레임 안에 있는 변수를 랜덤화
할 뿐만 아니라 스택 프레임 자체도 랜덤화하여 여러 스택에 합쳐서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격자가 스택의 변수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고 또한 메모리 재사용성 가능성 또한 매우 낮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격인 Uninitialized Read 공격 또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스택에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변수를 랜덤화함으로써 스페셜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스택 프레임들 간의 메모리 재사용성을 줄여 템포럴 공격 또한 원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랜덤화가 런타임에 계속 지속됨으로써 공격자가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스택 레이아웃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LLVM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인스트루멘테이션 패스를 구현하였고 커널을 수정하여 스택이 여러 개 생성될 수 있는 메모리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습니다. 랜덤값 생성에는 인텔 ASNI 명령을 이용하였고 생성된 랜덤값을 레지스터에만 보관하여 메모리에 스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런타임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멀티스레딩과 논로컬 점프와 호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패치는 리눅스의 로더를 고쳐 스택이 여러 개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테스트에는 CPU 스펙 2006을 사용하였고요. Nginx 서버를 이용하였습니다. CPU 2006 벤치마크 결과 13% 정도의 성능 부하를 보였으며 이전 연구인 스택 아머보다 2배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IO 벤치마크에서는 5% 정도로 매우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스페셜과 템포럴 에러 모두를 막는 종합적인 방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미러링이라는 스택에 최적화된 랜덤화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또한 높였습니다. 또한 저희 기법이 여러 상용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북대학교 조현빈 학생입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김대현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조현빈입니다. 먼저 근본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제 우수성과 공모에서 수상 및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세계 최고 주파수 동작성을 갖는 게이트랭스 19나노미터의 인가스 컨포이 채널 햄트 개발 및 특성 분석 개선 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엔티티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모티베이션에 대해 말씀드린 후 두 번째로 인가스 퀀텀 에렌트의 소자 기술과 개발된 소자의 DC 및 RF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딜레이 타임 어널리스 기반의 주파수 동작 특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1G에서 5G로 통신 기술이 발전해 왔으며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 10년마다 새로운 데이터 통신 속도에 향상된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5G 통신 기술은 10Gbps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가지며 서브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G를 넘어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B5G 혹은 6G의 경우 100Gbps 이상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가지며 30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B5G와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밀리미터파 주파수 및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초고주파 그리고 노이즈 특성이 우수한 전자소재의 개발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00GHz에 가까운 주파수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D5G나 6G가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주파수 대역에 따른 신호 감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275GHz 대역까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통신기술 및 군수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275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은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은 275에서 370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구글 혹은 IBM 등의 다양한 선진사에서 그리고 국내 연구진들이 탄력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과 관련해서 국전의 큐빗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의 핵심 소재로 인피엠트 소재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그리고 양자 컴퓨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우수한 주파수 특성과 저자분 특성을 갖는 전자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초고주파 동작 특성을 위한 전자소재로 왜 3.5 화합물 기반의 하이 일렉트로 모빌리티 트랜지스터 햄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각 물질별 일렉트론 그리고 홀의 모빌리티를 나타내고 있으며 3.5 물질, 특히 인가스의 경우 실리콘에 비해 10배 이상 큰 모빌리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 다양한 밴드갭을 갖는 물질의 헤테로정산을 활용해서 밴드갭 엔지니어를 통한 채널에 도핑을 하지 않고도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퀀텀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런 장점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렸던 3.5 물질의 하이 모빌리티 특성을 풀리 베네핏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RF 소재로서 3.5 햄트가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소재의 고주파 및 노이즈 특성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재의 RF 기업 메리츠로 전류이득 차단 주파수인 FT, 최대공진 주파수인 FMAX, 그리고 잡음지수인 노이즈 피규어를 활용해서 RF 특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다양한 분야의 전자소재에 대한 FT와 FMAX의 벤치마킹을 나타내며 오른쪽은 실리콘 CMOS, 실리콘 저머늄 HBT, 인듐 포스파이드 HBT 및 인듐 포스파이드 햄트 기술에서의 주파수에 대한 노이즈 특성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인피엔트 소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매테리얼 그리고 전자 소재에 비해 균형 있게 높은 FT와 FMAX 퍼포먼스를 가지며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서 굉장히 낮은 노이즈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듐 포스파이드 햄트 소재는 테라리츠를 포함하는 초고주파 및 초저잡음 특성이 필요한 응용 기술의 필수적인 전자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피엔트의 RF 기업 메릿 중 FT와 미니멈 노이즈 피규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FET 소재의 단면도와 등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T 역수에 해당하는 딜레이 타임과 미니멈 노이즈 피규어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FT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게이트 랭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캐리어의 벨로시티를 증가시켜 인트린식 트랜스컨덕턴스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기생 커패시턴스나 직렬 저항 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쇼채널 소재에서는 쇼채널 이펙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대변하는 아웃풋 컨덕턴스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미니멈 노이즈 피규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FT를 증가시키고 게이트 레지스턴스와 소스 레지스턴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 랭스를 sub-20nm로 줄여 인듐 포스파이드 햄트의 고주파 특성에 대한 개선 연구와 동시에 FT와 그리고 RF 피규어 메리츠를 개선하는 키 파라미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딜레이 타임 애널리시스를 통한 주파수 동작 특성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와 제작된 소재의 DC 및 RF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재 공정은 3인치 기반의 I라인 스테퍼와 그리고 쇼채널 패턴을 활용하기 위한 이빔 리소그래피를 공정을 믹스앤매치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공정 과정은 유닛 소재 간의 절연을 위한 메사 아이솔레이션부터 오믹 패드 형성, 그리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어시스티드 T게이트 형성을 위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탭, 그리고 트라이레이어 이빔 리지스트를 활용한 트라이 T게이트 이빔 리소, 그리고 게이트 공정을 통해 소재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sub-20nm 게이트 랭스를 갖는 인가스 햄트 소재의 제작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고속 동작 특성을 받는 전자소재 제작을 위해서는 채널의 높은 모빌리티 특성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두께가 8나노미터이고 코어 인가스 채널의 인듐 컴포지션이 0.8인 인듐 리치 0.8 인가스 채널을 갖는 컴포지 채널 구조를
접목하여 상온에서의 홀 모빌리티가 11,500 스퀘어 센티미터 퍼 폴 세컨드의 특성을 갖는 에피메테리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오믹의 총 두께를 60나노미터 정도로 줄이고 위스케매틱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영역에서 10마이크로 이상 패드를 떨어뜨려 형성함으로써 핵심 공정 프로세스인 이빔 리소를 활용한 T게이트 형성에서의 안정성과 재현성을 3인치 레벨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화된 에피 구조 그리고 단위 공정 최적화를 통해 우측 SM 그리고 TM 이미지와 같이 실제 게이트 랭스가 19나노미터이며 게이트 스템 NOP가 250나노로 굉장히 안정적인 T게이트를 갖는 인가스램 소재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재 레벨에서의 캐리어 트랜스포트 프로퍼티 및 차지 볼테이지 캐릭터리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 롱채널 MT를 두 가지 에피메테리얼에 대해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Subthreshold 그리고 Transconductance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Composite 채널 소재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70%의 인듐 포션을 갖는 인가스 채널 소재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omposite 채널 소재가 더 높은 Transconductance와 Saturation 영역에서의 Transconductance의 슬롭을 보여주고 있으며 롱 채널 FET 디어리에서는 세츄에이션 영역에서 트랜스컨덕턴스의 슬롭은 이펙트 모빌리티와 게이트 카페시턴스의 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컴포 채널 소재가 더 높은 모빌리티와 게이트 카페시턴스의 곱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1MHz에서 측정 그리고 시뮬레이션 된 CV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컴포 채널 구조가 10%가량 더 큰 게이트 카페시턴스 값을 가지며 리니어 영역에서의 RV 그리고 측정된 CV 결과를 바탕으로 소자 레벨에서의 이펙티브한 모빌리티를 추출해 보았을 때 이펙트 모빌리티가 13,200cm 스퀘어 퍼 볼 세컨드로 앞서 설명드렸던 홀 측정을 통한 홀 모빌리티와 굉장히 유사한 모빌리티가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피메테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아주 우수한 캐리어 트랜스포트성을 풀리 베네핏할 수 있도록 소재 공정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훌륭하게 최적화된 공정을 활용해서 제작된 레코드 FT 특성을 갖는 19나노미터 게이트 랭스를 갖는 햄트 소재의 DC 및 RF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20나노미터의 숏 채널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세츄에이션 비헤이비어를 보여주며 특히 아래와 같이 넓은 드레인 커런트 레인지에서 트랜스 컨덕턴스가 2mg지맨이 넘는 넓은 아주 브로드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LNA와 같은 응용에서 매우 선행성이 우수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한 소자가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FET 구조에서 전자 소자에서 레코드 특성을 갖는 FT가 738GHz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이 결과는 F 매테리얼의 우수한 일렉트론 모빌리티 그리고 뛰어난 차지 볼테이지 특성 및 소자 공정 최적화를 통한 숏채널 숏게이트 랭스 그리고 숏채널 이펙을 최적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파수 동작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딜레이 타임 애널리시스의 결과와 그리고 본 발표를 서머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케매틱 카토는 일반적인 FET의 크로스 섹션과 그리고 소시노 등가회로를 설명하고 있으며 소시노 등가회로는 인트린직 트랜스컨덕턴스인 GMI 그리고 게이트 투 소스, 게이트 투 드레인, 카페시턴스인 CGS, CGD 그리고 시리즈 레지스턴스인 RSR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카페시턴스는 게이트 아래의 인트린직한 성분과 베레스틱한 컴포넌트인 익스트린직한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므로 더욱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FT의 수식과 딜레이 타임의 정의로부터 토탈 딜레이 타임은 위와 같은 두 가지 포뮬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게이트 랭스가 작지 않을 때 아웃풋 컨덕턴스가 작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하여 RSRD의 합과 CGD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 다운되면서 숏채널 소재의 경우 숏채널 이펙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커지며 그로 인한 인트린직 아웃풋 컨덕턴스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토탈 딜레이 타임은
게이트 아래 계류의 트랜스포트 시간인 intrinsic time, 그리고 extrinsic capacitance에 의한 채널 차징 딜레이, 그리고 시리즈 레지스턴스에 의한 베레스 딜레이, 그리고 쇼첸 리백을 설명할 수 있는 쇼첸 리백 딜레이, 총 4가지 텀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링을 통한 모든 파라메터를 추출할 수 있으며 각 딜레이 타임 성분들이 모두 계산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각 딜레이 타임 성분들이 게이트 랭스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랭스에 따라서 각 4가지 딜레이 타임 성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왼쪽 그래프는 각 딜레이 타임의 게이트 랭스에 따른 절대적인 값, 그리고 우측은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트랜지 타임은 게이트 랭스에 따라서 스케일링 되는 특성을 보이지만 익스트린직 딜레이와 베레스 딜레이는 게이트 랭스에 무관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쇼첸 리백 딜레이 같은 경우는 게이트 랭스가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쇼채널 디바이스의 FT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지 타입과 함께 게이트 랭스에 무관한 익스트린직 딜레이와 베레스 딜레이에 대한 감소, 그리고 쇼첸 리백을 최소화해서 쇼첸 리백 딜레이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다른 연구 그룹에서 발표했던 FT에 대해 게이트 랭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솔리드 라인은 앞서 설명드렸던 딜레이 타임 어널리스를 통해 프로젝션된 LG에 따른 FT 특성을 나타내며, 측정 결과에서 얻은 소재 FT 특성을 매우 잘 프로젝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게이트 랭스 19나노미터의 전자 소자 인가스 엠트가 모든 반도체 소재를 통틀어 제작된 FET 소재에서 가장 높은 FT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 성과를 반도체 분야의 저명 컨퍼런스인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 Meeting, IDM에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OCVD로 선정된 매우 높은 Electron Hole Mobility를 갖는 FET 소재를 활용해서 레코드 FT 특성을 갖는 게이트랭스 19나노미터, FT 738GHz 특성을 갖는 인듐포스파이드 햄트를 개발하였으며, 딜레이 타임 어널리시스를 통해 쇼채널 소재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지 FT를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한 연구의 후속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본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드렸던 인피 햄트 소재의 소재 기술 개발과 동작 특성 분석 개선 연구의 후속 연구를 통해 최근 게이트 랭스 30나노미터에서 FTFMAX가 가장 밸런스하게 높은 소자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금년도 IDM 2021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발표와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남대학교 최성호 학생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산업과학과 박사과정 최성호입니다. 저는 IITP 프로젝트에서 Integrated Mixed Reality System for Safety Aware Human Robot Collaboration Using Deep Learning and Digital Twin Generation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작업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로봇과 협업하며 의사판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안전 문제가 생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인식 통합 MR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시스템 오버뷰는 그림과 같습니다. 작업자와 로봇이 협업을 수행하는 환경에 RGBD 센서를 설치하여 환경의 포인트 클라우드 및 스켈레톤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RGBD 센서로 얻은 데이터와 가상 및 실제 로봇의 디지털 트윈을 통한 통합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딥러닝 및 ICP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습니다. 통합된 가상 시스템에서 안전거리를 실시간 측정하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스마트 MR 글래시스를 통해 작업 정보와 안전 정보를 획득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와 로봇의 충돌을 피하고 작업자는 과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로봇 간의 K-Matrix를 이용한 통합과 RGBD 센서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시스템 구조입니다. 총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인터그레이션 레이어에서는 RGBD 센서를 통해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관찰하고 이미지 및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스켈레톤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딥러닝 앤 3D 즉 지오메틱 레이어에 전달하면 딥러닝 기반의 서세그멘테이션 및 이터러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알고리즘을 통해 3D 매칭을 실시하고 사이버 피지컬 인터그레이션 레이어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디지털 트윈을 수행하고 안전거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안전거리와 과업 지원 정보를 믹스드 리얼리티에 공유하여 레이어에 공유하여 작업자가 안전거리 및 과업 수익 정보를 통해 안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딥러닝 레이어에서는 과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RGBD 센서에서 얻은 이미지 및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딥러닝 서버에 전달합니다. 딥러닝 서버에서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로봇의 영역을 찾아 로봇 영역의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로봇 영역의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획득하고 실제 로봇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가상 로봇 모델을 기반으로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ICP 매칭을 수행하여 가상과 실제 환경 간의 3D 매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CP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 집단 간의 3D 매칭을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가상과 실제 RGBD 센서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가상 로봇 간의 매칭을 수행하였습니다. 딥러닝 서버의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고압 환경의 데이터를 촬영하고 직접 라벨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RCNN 기반의 모델인 페이스북의 디텍트론2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를 학습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봇 영역의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실제 로봇과 가상 로봇 간의 3D 매칭을 수행할 수 있듯이 RGBD 센서들 간의 3D 매칭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센서에서 획득한 로봇 영역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3D 매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상 로봇, RGBD 센서들에서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들 간의 3D 매칭을 사용하였고, 뎁스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와 가상 로봇 간의 디지털 트윈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한 3D 매칭 정보를 사이버 피지컬 인터그레이션 레이어에 전달하면 가상 로봇과 실제로 환경 간의 통합을 수행한다. 사용한 RGBD 센서인 Azure Kinect 센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외에 사람의 스켈레톤 데이터도 제공하며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와 함께 가시화하여 활용합니다. 또한 가상 로봇과 실제 로봇 간의 케이마티스 정보를 활용한 동기화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뎁 센서 및 가상 로봇, 실제 로봇 간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였습니다. 가상 로봇과 실제 로봇 간의 동기화를 위한 키네마틱스 방법입니다. 사용한 로봇인 UR3 로봇의 각 조인트별 각도 정보를 공유하여 가상 로봇과 실제 로봇의 동기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상 로봇의 그리퍼 부분을 조작하면 나머지 조인트가 계산되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가상 로봇을 조작하여 실제 로봇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거리를 계산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스켈레톤만으로는 정확한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로봇의 스켈레톤 및 링크를 기반으로 3D 오프셋을 적용하였습니다. 실린더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근접한 로봇과 사람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리 상황에서의 안전거리 계산 예시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가까워지면 로봇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도록 하여 사람과 로봇의 협업 도중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드 리얼리티 레이어입니다. 해당 레이어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 사이버 피지컬 인터그레이션 레이어에서 계산된 안전거리와 과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현실 위에 가시화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안전거리, 과업 지원, 로봇의 다음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화된 가상 로봇과 핸드 제스처를 통한 인터랙션을 통해 직접 상호 지시의 로봇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존의 방법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컴팩스홀 방법, 박셀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컴팩스홀 방법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외곽 포인트만을 획득하는 컴팩스홀을 사람의 컴팩스홀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사람의 가장 외곽이 되는 포인트를 찾고 로봇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복셀라이제이션 방법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획득한 행법 환경을 모두 복셀화하여 복셀과 포인트 로봇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부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컴팩스화한 방법, 복셀라이제이션한 방법, 스켈레톤을 기반으로 3D 오프셋을 적용하여 안전거리를 측정한 방법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속도 평가입니다.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컨벡셜 방법, 셀레게이션과 유의미하게 속도 차이가 났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실시간으로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두 방법은 실시간으로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거리를 계산한 것에 대한 정확도 평가입니다. 15cm, 30cm, 50cm의 경우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컨벡서를 적용할 때 그림과 같이 아웃라인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면 제대로 된 컨벡서홀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교 평가를 위해 얼로봇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컨벡서홀 및 복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수행 결과에도 기존의 연구 방법은 실시간으로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거리 계산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복슬라이제이션 방법이 50cm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안전인식 통합 ML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디지털 트윈 딥러닝을 이용하여 가상화 실제 환경을 통합하고 안전거리를 계산하여 사람과 로봇 간의 충돌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MR 환경 기반 가시화를 통해 작업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과 비교 평가를 통해 정확도에서는 차이는 없었으나 실시간으로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실시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후 연구는 딥러닝을 통한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고 예측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업 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다양한 HRC 활동에 제한한 방법을 적용하여 보자고 합니다. 본 연구는 Robotics and Computer Integration Manufacturing 저널에 채택되었습니다.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항공과대학교 현동민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연구 성과 발표를 맡게 된 호스텍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현동민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아시아 MSRA와 공동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소셜 컴퓨팅 팀과 1년간 연구 협력을 했었고, 그중 6개월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의 인턴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협력 연구자로는 팀 리더인 싱시에와 팀의 실무자인 시팅 왕이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연구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 최우수 학회인 ICDM에 게재되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이런 추천 시스템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관심의 변화를 잘 추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퀀셜 레코멘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유명한 방법론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소비했던 상품을 순서를 고려해서 최근에 소비한 상품을 더 많이 고려해서 그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관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각 아이템이 미래에 소비될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의 모티베이션은 학습 시간에 사용했던 모든 아이템들이 디벨롭먼트 타임,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시점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각 아이템의 소비 패턴을 나타낸 것인데요. 상위 두 개의 아이템을 보시면
점점 더 소비가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어팟과 같이 선이 없는 이어폰들이 요새 더 많이 소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예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래 두 개의 상품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소비가 최근에 들어서 안 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줄이 있는 이어폰들이 점점 더 소비가 덜 되는 걸 예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들의 관심 변화를 잘 추적해서 미래에 정말 이 아이템이 소비될지를 고려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에 아이템이 소비될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Interest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이는 각 아이템이 미래에도 소비될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Interest Sustainability를 예측하기 위해서 왼쪽과 같이 데이터를 두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최근 데이터 DB와 예전 데이터 DF로 나눴고요. 그래서 DF에 발견됐던 아이템들이 DB 구간, 최근 구간에 소비가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소비가 되었으면 1 아니면 0으로 이 식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아이템이 다시 소비될지 소비되지 않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아이템마다 얻어진 Interest Sustainability 스코어를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Consumption Objective라고 하는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은 목표가 하나 있고 저희가 추가로 제시하는 Interest Sustainability를 위한 Objective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Objective를 단순하게 더하게 되면 두 개의 Objective 간에 Conflict가 생겨서 두 개의 태스크가 전부 다 잘 학습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각 태스크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오른쪽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추천 시스템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제너럴 레코멘드 시스템, 템포럴 레코멘드 시스템, 그리고 시퀀셜 레코멘드 시스템과 비교를 했었고요. 비교 대상 데이터의 경우 11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아마존, 옐프, 굿리즈에서 얻어진 실생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제안한 모델인 크리스의 임프루먼트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최대 20%까지 추천 정확도를 개선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Internet Sustainability, 즉 아이템이 미리 소비될지 여부를 저희가 처음으로 고려를 했는데 이전 모델들이 정말로 그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면 왼쪽에 시퀀셜 레코멘드 시스템, 그리고 중간에 제너럴 레코멘드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가 제안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각 사각형에 있는 점들은 각 아이템을 나타내고요. 각 아이템을 미래에 소비될지 여부, Interest Sustainability 스코어로 저희가 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인 경우가 더 미래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고 파란색인 경우 미래에 소비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시퀀셜 레코멘드 시스템이나 제너럴 모델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에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Internet Sustainability가 높은 아이템의 경우 잘 뭉쳐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템들이 정말로 그 디플로이먼트 타임, 그러니까 저희가 속히 말하는 테스트 타임에 정말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시퀀셜이나 제너럴 모델 같은 경우는 테스트 타임에 소비되는 아이템들이 흩뿌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모델들은 테스트 타임에 소비될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스트 타임에 등장할 아이템들을 잘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Interest Sustainabil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잘 모델링해서 추천 시스템에 정확도를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글을 요약하는, 자동으로 요약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요약 모델은 이런 왼쪽에 있는 긴 글을 잘 요약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짧은 글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요약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글을 읽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긴 글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을 해서 요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요약본만 읽고도 전체 글을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그것이 이제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러한 요약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긴 글과 요약 모델을 같이 주고 모델에게 요약 모델 정답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요약 모델이 자기가 생성한 요약과 정답을 비교하면서 좀 더 정답에 가깝도록 계속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요약 모델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런 긴 글과 요약문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겠죠.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같은 실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결국 긴 글과 요약문의 페어를 주지 않고 긴 글과 요약문을 따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페어가 전혀 없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긴 글과 짧은 글 이렇게 모으는 거고, 이렇게 수집하는 거는 굉장히 쉽겠죠. 사실 휴먼 이디터가 직접 서머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을 목표로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요약할 때 저희가 중요한 거는 랭스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왼쪽 그림과 같이 디바이스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노출될 수 있는 텍스트의 글자 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 뉴스 페이지에서 긴 글 같은 경우는 전부 앞쪽부터 잘려서 점점점으로 대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쪽에 중요한 정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정보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서 요약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이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세 가지 리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랭스 컨트롤러빌리티라고 해서 주어진 길이만큼 얼마나 잘 요약문을 조절했는지, 길이를 잘 조절했는지를 평가하는 리워드고요. 두 번째는 컨텐트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주어진 긴 글, 도큐먼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보존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리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성된 서머리가 사람이 쓴 것처럼 굉장히 플루언트, 유창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워드를 하나 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중간에 모델이 어떤 서머리를 생성하게 되고, 그 서머리를 리워드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지 그 점수를 기반으로 다시 이 학기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요약문의 품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멀티 서머리 러닝이라는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주어진 도큐먼트 D가 있을 때 이 도큐먼트를 여러 길이로 요약했을 때 길이에 따라서 요약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약이 쉬운 길이로 요약이 잘 된 요약문을 가지고 다른 요약이 어려운 길이의 요약문을 더 개선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테크닉을 디자인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요약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에서는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을 했고요. 저희가 미리 정해둔 매트릭을 통해서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에서 저희가 제안한 메소드가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15.3%까지 성능을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직접 맡겨서 이 요약문 품질이 어떤지를 베스트 베이스랑 비교해 본 결과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경우 저희의 메소드가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 개선으로 계산을 해보면 58.9%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베이스라인에 비교해서 저희가 제안한 메소드가 300배 정도 더 빠른 유형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스트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드는 것에 비해서 저희 메소드가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유형문 생성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방법은 기존에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모델과는 달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8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단어 개수입니다. 유형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저희가 요약하고자 하는 그 글을 쭉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델이 이 8을 인식해서 8글자로 아래와 같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이 앞부분만 잘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10단어가 나오고 13으로 바꿨을 때 13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 자연어 처리 최우수 학회인 ACL에 ACL 학회에 제출되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진행했던 연구 두 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우수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 여건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